IT 이슈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IT 톡 사이다 시즌 2.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호기 기자, 한국경제TV의 문성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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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IT가 바꿔놓을 2017 금융 세상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을 처리할 수 있고 P2P 사이트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죠.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IT 기술이 금융시장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IT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달라질 굵직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출범 예정이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이어서 올해 2분기 중에 잠정적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먼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굳이 점포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ATM 기기를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K뱅크는 GS 리테일이 이제 주주사로 들어와 있는데요. GS25 편의점에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ATM 기기가 따로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거점 편의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그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그 메신저인 카카오톡 기반으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송금이나 대출 같은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장 큰 핵심 수익원이기도 한데요. 빅데이터, 사용자들의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 등급에 가장 적합한 이제 중금리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점포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같은 부대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주주사들이 있는데 이들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제휴사들, 음원이라든지 게임 포인트, 데이터, 이런 이모티콘과 같은 여러 다양한 방식의 이자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편리한 거는 은행에 안 가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랑 안 마주쳐도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뭐 서류도 가져오라고 하고 이것저것 되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서류 따는 게 좀 귀찮아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물론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빅데이터가 쌓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실적인 판단, 파악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사실 내 신용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려면 문의를 하거나 어떤 접속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인터넷 뱅킹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소비자들이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편의점을 가거나 ATM을 통해서 쉽게 입출금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편리가 증가되긴 하는데 금융권 입장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점포가 많이 필요 없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점포 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사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은행원 수는 사실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은 그 상반기에 13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라는 어떤 통계자료가 있고요. 또 연말 연초에 있었던 희망퇴직 등으로 해서 은행원 수가 13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비대면 거래잖아요. 비대면 거래가 이제 강화되면 사실 점포나 은행원 수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흔히 텔러라고 불렀던
그렇게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직업은 사실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비대면 거래를 통하다 보니까 점포 수가 어느 정도 줄었냐면은 지금 5대 시중 은행에서만 지난해 177곳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인력을 뭐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재배치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현재 저성장 저금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범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는 지금 지분이 51%를 그 한국투자금융 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은산법에 대한 영향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K뱅크입니다. K뱅크는 현재 그 은산법에 따르면 4%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K뱅크의 최대 주주가 KT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KT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BIS 비율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의 자산이 커지면은 그 자산에 비례해서 자본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이제 8%를 이제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시중은행들이 8%보다 훨씬 넘는 이제 10%에서 뭐 한 12% 정도의 BIS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K뱅크도 그렇고 그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초기 자본이 뭐 2,500에서 3,000억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은 이제 4대 시중은행의 총자산을 보면 보통 이제 300조 원이 다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3천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10조, 100조, 300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 증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산법을 완화를 해줘야 제대로 된 그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완화를 시키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사실 국회가 거의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은행이 출범은 하지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의구심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 외에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은 로봇과 어드바이저를 합친 말로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펀드나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올해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로봇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 보십니까? 믿고 맡기시겠어요?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아직은 좀... 네. 네. 근데 아마 상당수 소비자들이 믿고 맡기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물론 그 우리가 예전에 지난해 겪었던 알파고 그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건 사실상 선뜻 마음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난해 1분기를 보면 이 로봇 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이 일반 어드바이저의 수익률보다 조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또 한국경제TV에서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주식 투자를 했던 그런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이 우리 그 주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 고수들의 네. 투자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일렬의 어떤 예로 봤을 때 로봇 어드바이저의 어떤 실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로봇 어드바이저가 금융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간단한 의료 분야의 경우에서 볼 때 그 일반 오신 환자에게 자 똑같은 진단을 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 로봇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과를 신뢰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중이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로봇 어드바이저가 아직까지는 조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현재 이렇게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점점 오르겠지만 인지도가 또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를 모른다라는 답변이 63.8% 정도가 됐고요. 만약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에서 1위가 로봇의 추천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로봇 어드바이저의 추천 상품이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10번, 예를 들어서 10번 잘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한 번 로봇 어드바이저가 투자하는 상품에 큰 손해가 났다. 한 번 알려지게 되면 아마 그 신뢰도는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쌓는 게 사실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간에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워낙 심혈을 기울여서 로봇 어드바이저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가 인공지능 도입의 원년이 되겠다. 상용화의 원년이 되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사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올해 내년 이렇게 정말 신뢰도를 확 쌓을 수 있는 어느 계기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챗봇 서비스는 어떻게 접목이 될까요? NH농협은행이 1대1로 그 고객들과 메신저 그 창에서 로봇이 그 응대를 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자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금융봇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KB 하나은행도 이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 뱅킹,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챗봇 서비스는 계속 이제 정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워낙 다양한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금융 자문 이런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